안녕하세요. 장은미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긴장하고 떨릴 것 같아서 사실 다 적어왔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보고하기가 너무 보고해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조그만 교회를 섬겼고 나중에 커서도 그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그랬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들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성령적인 체험이나 이런 게 전무하고 그런 걸 드러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얌전한 교회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막 떴을 때도 저런 거짓말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다 거짓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사님과 이제 한테 양육을 거의 1대1로 받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됐고 그런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저에게 너무 이렇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너무 도저히 있으면 제가 죄를 참여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게 힘들어서 제가 잠깐 나와서 다른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섬기면서 다녔는데 이 교회도 제 마음이 정착된 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조차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읽었던 만났던 그 주님의 말씀과는 좀 과연 이런가? 이렇게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예배도 너무 쉽게 이렇게 놓아버리는 걸 보면서 과연 이런 교회가 나중에 환란이 왔을 때 과연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갈급함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 살아있는 교회를 저에게 인도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차라리 애들과 저희 딸과 아들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제가 훈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오히려 더 뜨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저희 딸은 방언도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서 막 간구했어요. 저희가 한 번은 우리가 방언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진짜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희 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작 권유는 하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그러면서도 그때 저희 아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누나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솔직히 엄마도 못 받았지 않냐고 엄마 안 울잖아 너도 울지 마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저는 마음속이 너무 갈급한데 저희 셋이서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없으신가요?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제가 너무 갈급하다고 제 영혼이 언제 살 수 있겠냐고 정말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오히려 답답하고 대화를 나눠도 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 저의 10년 가운데 담비를 내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제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배신자 같고 자꾸 내가 또 여기에서도 또 실망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차마 못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아무데도 나가지 말까 봐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성경 읽어보라고 권유하면서 주님을 알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냥 애들은 정말 제 말을 믿어줘서 아직 순수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같이 함께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저희 마음이.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계속 영상 예배로 목사님 말씀 듣다가 너무 계속 아무래도 여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권유해서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도 단번에 우리 인용이도 그렇고 여기 예배 드리고 싶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 딸이 또 이제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는데 전 교회에서 근데 너무 배신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오기로 하고 저희 아들만 우선은 왔고 이제 금요철회 예배 때도 와서 정말 큰 은혜 받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신랑이 모태 신앙인데 정말 모태에서 모태 신앙인지 저희 신랑도 원래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만 이렇게 출석하면은 본인은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은 사람이 지었으니까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저희 기도 제목이 저희 신랑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저도 처음에는 말씀 일독할 때는 막 하나님 이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죠. 저도 믿음이 안 가잖아요. 막 그러면서 읽었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읽을 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못 하실 게 뭐 있나 정말 말씀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정말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 가족 모두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